고양이한테 집에 간다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가지 말라고 저렇게 뚫어 누워서 지금 자기를 좀 어필해 보려고 산에서 만난 고양인데 이제 특이하게 오늘은 아마 날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얘도 꼭 뭔가 걱정이 되겠죠. 그냥 간다고 아빠 간다 그러고 빠빠이 했더니 가지 말라고 지금 자기 심심하다고 달라붙네요. 얘가 산에서 사는 고양인데 우리 집 고양이도 아니고 신기하네요. 자, 아마 지도 이제 고독하고 날씨도 추워지고 얘는 어떻게 이 산에서 내 짐작으로는 지금 아마 세 번째 겨울 정도 지금 나고 있는 걸 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서 버티는지 신기해요. 밤에는 추울 텐데 특히 한겨울엔 얼마나 춥겠어요. 그리고 먹이도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새끼 살못 하나 한 마리 잡아놓고 지금 그거 먹이로 지금 비축해 놓고 있고 자 지금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. 산고양이들은 다 도망가는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유튜브에 고양이 시리즈가 돼버렸네. 얘 우연히 만나가지고 좀 가지 말라고 지금 저한테 막 기대고 좀 자꾸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. 안 떨어지잖아요. 멀리 가지도 않고 또 기대는 거 일부러 비비고 무릎팍에다가 아이고 오늘 웬일이야 우리 고양이가 자꾸 이렇게 와서 비비고 스킨십 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심심해 고독해 우구조른 내 바지에다가 지금 문질리면서 우구조른 가지마 나 심심해 우구조른 일부러 그냥 몸을 딱 붙여놓고 다리에 붙여놓고 지금 내가 갈 것 같으니까 자꾸 그냥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그러네요. 우구조른 우구 제가 갈 생각이 있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데 안 가고 지금 자꾸 지금 또 또 얼굴을 비비잖아. 무릎팍에다 대고 들고 오구 아이고. 왠지 안 됐네요. 또, 이렇게 바지에다 대고, 오구. 왠지 안 됐어.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, 지금. 그때가 아마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아마 또 안 갈 거려. 자, 보통 해가 요새는 좀 빨리 져서, 6시만 넘어가면 벌써 날이 좀 추워지는데 어둠이 좀 오는데 드디어 온 천지에 가을이 왔고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참 우리 강아지 랑이하고 많이 댕기던 이 산복길입니다. 소나무 숲이 울창해서 제가 항상 요 사이길로 해서 이 산으로 한 2km 2.4km 정도 올라가면 정상이 나오는데 우리 강아지가 맨날 앞장서서 가다가 내가 중간에 딴짓하면은 왜 안 오냐고 왕왕거리고 그러던 길입니다. 사실은 어저께 오늘은 우리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절에 달아놓은 그 등을 보러 가다가 왠지 가서 보고 있으면 자꾸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중간에 우리 강아지하고 산보로 댕기던 만세공원 뒷산이나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왔는데 뜻밖에 저 고양이를 지금 만나가지고 갑자기 고양이에 갑자기 마음이 쏠려버렸어. 저 고양이 지금 제가 산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도 안 가고 여기서 지금 딱 버티고 있잖아요. 나 내려올 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아 얘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또 자기를 데리고 가 우구조른
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건좀 두터운 일인데. 어쨌든 누구 나한테 또 오고 싶어서 또 이렇게 비비잖아 일부러 자꾸 아는 척하고 스킨십하고. 어그저런 야, 보통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가면 그냥 멀리 뚝 떨어져서 있던데 오늘은 웬일인지 이러네. 전에도 나한테도 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. 일부러 딱 들어눕잖아 자기 쓰다듬어 달라고. 아이고 고양이야. 가을은 다 가고 곧 겨울이 올 텐데 어떡하니?